오늘 제가 피지 건담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피지 유니콘 건담입니다. 최근에 이제 피지 스트라이크 건담을 리뷰하고 새로운 피지를 너무 이제 조립해보고 직접 이제 보고 싶은 생각에 정말 한 3일 정도 핸드폰만 붙잡으면서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뭐 SDCS라든지 이제 HGVC로도 구매를 한 이 유니콘 건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피지 건담 하면은 결국 이제 생각만 하다가 결국 이제 서치만 하고 조사만 하고 이제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건담계 이제 사실 명품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뭐 농담처럼 매월 3개씩 발매해서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는 SD 창궐전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피지 건담이 너무 이제 갖고 싶어서 이렇게 큰 마음 먹고 구매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따로 이제 LED 유닛은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가격의 압박도 가장 컸지만 막상 LED를 추가해도 제가 처음에 이제 한 번만 켜고 그 이후로 켤 일이 있을까 해서 좀 많은 생각 끝에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끝에 이제 결국에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 모르죠.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 분해하고 다시 조립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거고요. 일단 소리 좀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구매 영상 플러스 이제 언박싱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피지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발매 년도가 2014년도 12월로서 대략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피지 유니콘 건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핫하고 와 정말 반다이의 기술은 어디까지인가 정말 놀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5년이나 세월이 지났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우선 그 발매 년도는 그렇고 가격은 이제 2만엔으로서 대략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까지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한 삼국창궐전 이제 하나가 보통 이제 6,600원에서 뭐 비싸게는 만 얼마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평균 뭐 7,000원인 거를 생각하면 대략 한 30개 정도 창궐전인데요. 거의 삼국창궐전이 앞으로 나올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번에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싸긴 비싸죠. 네, 그럼 박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쪽 면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금색의 유니콘 문구와 이제 동물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는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이드 쪽에는 유니콘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사이코 프레임이 전신으로 이제 개방된 이 모든 사이코 프레임이 펼쳐진 디스트로이 모드 이제 유니콘 상반신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는 굉장히 좀 세련된 것 같아요. 정말 하얀색의 그런 흰백색의 유니콘이 그려져 있고 이걸 사실 오프라인을 샀으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네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이제 개봉을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이제 이미 한 차례 이제 그 피지를 경험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오래된 건담이었죠. 2004년도에 만들어진 건담이고 이건 이제 10년 뒤에 나온 건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과연 어떨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담 하면은 그냥 앞에만 위에만 열면 됐었는데 피지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요. 쭉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커서 이거를 열기가 매우 힘드네요. 네. 우와. 박스는 잠시 쉬었고 엄청 커요. 엄청 보통 이제 SD라든지 뭐 HG라든지 그런 RG 같은 걸 사면 이 정도 하나의 사이즈만 되는데
그 크기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배에다가 높이는 거의 뭐 거의 보통 2배 정도? 거의 한 일반 건담이 8배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코 프레임 색깔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새빨간 색깔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으로 그리는 거랑 여기 약간 은박칠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붙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데칼이 있고 아 이게 전부 다 그렇으니까 제가 언제 조립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설명서 먼저 보도록 하면 설명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기존에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보다도 훨씬 좀 두꺼운 것 같은데요. 대략 보니까 페이지 수가 지금 딱 보이는 것만 59페이지네요. 그러면 100면이 넘는 설명서가 있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걸 좀 보면은 이것처럼 LED 유닛이 아예 들어있어요. LED를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와 정말 조립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단 피지가 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런너가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소개 그 런너대로 빠짐없이 다 포함이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언박싱을 그 이 비닐봉지를 다 뜯어서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불량 혹은 이제 누락된 부분이 행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SD나 그 뭐 RG나 이런 건 거의 제가 확인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열었었는데 PG는 아무래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좀 멋져요. 이렇게 제가 이따 언박싱 때 자세히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게 일본 와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좀 멋있는 말이 써있겠죠.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 내용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모드하고 유니콘 모드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다 설명서가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즉 유니콘 모드라든지 디스트로이 모드에 대해서 뭔가 액션 포즈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설명서 조립 매뉴얼밖에 없고 그런 그림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뒷장에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있고 이거는 아마 이제 언체인 모드, 언체인드 모드라고 해서 그 디스트로이 모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 같네요. 그리고 이제 데칼까지. 참고로 저는 이 유니콘 건담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도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검은색 부분을 제가 이제 은색으로 좀 더 이제 메카니컬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유니콘 같은 경우는 굳이 그 도색을 안 해도 정말 좀 흰백색이 이쁘게 사출색도 나왔기 때문에 먹선하고 데칼 외에는 따로 도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언박싱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